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 사함 받아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쁨을 저들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병원의 이야기 들을 때 자매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일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책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받아갔는데 그들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그야 구원만은 끝나지 않아 저희들 교회와 연결돼 자라게 하시고 함께 복음에 참례하면서 정말 미국의 칸타타로 말하는 미국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복음의 역사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문경호 형제 내외가 떠나갔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복음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들이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셔서 도우시고 예수 때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오는 마음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우리 마음 평안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가 치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제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해서 많은 그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 때 풍랑으로 14일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 다음에 독사에 물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복음이 너무 힘있게 증거되고 바울이가 로마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들이 전 세계 선교지가 가장 이렇게 열악한 곳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전에 우리가 그 베냉의 김영 자매님 그 권영 자매님 참 가서 말라리아 세상을 떠나고 하는 뒤에 복음의 역사가 참 기하게 일어나고 센터도 짓고 했는데 베냉 대통령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니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1년만 전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 나라를 정말 확 바꿀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거기 센터도 짓고 또 복음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 선교지가 가장 열악한 곳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그 뭡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부 조그마한 집들이 도시에 있고 옆에 비행장 하나 있고 한데 이번에 문경호 형제 내외가 갔습니다. 배상식 형제 내외가 이제 거기서 복음이라 하다가 자매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 왔고 그리고 또 자매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배상식 형제 지금도 이렇게 병치료 중에 결핵치료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태원 형제 내외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운데서 현재 아프리카 선교지를 둘로 나누면 불어권이 있고 영어권이 있는데 불어권이 훨씬 순수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고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박태원 형제 내외가 중앙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매가 몸이 안 좋아가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 치료하고 지금 좋은데 몸이 약해서 얼마 전에 내가 박태원 형제 내외를 불러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지금도 가라 그러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자매가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또 가면 몸이 약해질 것 같아 좀 걱정이 돼서 안 보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교한다는 건 좀 무리고 그렇다고 느껴지더라도 거의 한번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아마 꼭 한번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그 도시 방기라고 하는 도시에 저 내전이 심해서 유엔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방기 시내 막 집값이 오르고 굉장히 어렵고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문경호 형제가 이번에 이제 사회하다 실패하고 또 왔는데 훈련을 받고 자기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형제함에든 너무 순수해요. 특히 이제 불어권 나라에도 순수하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문경호 형제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사모 마음이 어떤지 내가 궁금했어. 그래서 자매 마음이 어떠냐 물으니까 목사님 제 안에는 중앙아프리카 가기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그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 자매 몸도 건강하고 중앙아프리카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문경호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중앙아프리카 가는데 뭐든지 요구에 하나 사줄게 했더니 추럭 한 대 사달라 하더라고요. 왜 추럭 사달라 하니까 앞에 사람들 둘 타고 뒤에 좀 사람 타고 짐 싣고 다니면서 그 저 뭐야 승용차는 짐들 제대로 못 싣는데 뭐 장비 같은 거 뭐 싣고 다니 집회하려고 그래. 내 트럭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랬습니다. 가서 알아보고
뭐 세금 같은 거 알아보고 그다음에 중고 사는 게 나은지 여기서 보낸 게 나은지 이제 그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트럭 하나 바퀴 튼튼한 거 하나 이제 사주고 싶었어요. 형제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을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그 한국말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걸 또 연습을 한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30명쯤 정도, 20명쯤 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는데 너무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비디오를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제 그 문경호 전사 저 뭐야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말을 배워 아프리카 가요 하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제 보냈고 그랬는데 그한 나라에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부터 그 나라 사람들이 형제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인데 제가 이제 막저 뭐야 이제 보내고 나고 난 뒤에 추락 한대 사주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사주고 앰프도 사주고 이제 하려고 이제 막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데 제3책을 보내고 싶었어요. 시민들에게. 그 영어로 7만 건, 에스파뇰로 이제 3만 건 인쇄를 보내는데 이제 그한 10만 건 정도 책을 보내니까 인쇄소에 너무 싸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전부 다 이제 무게가 40톤이라 그러더라고요. 40톤. 4톤 트럭으로 열차인데 그걸 미국에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기다란 트레일러로 이제 그거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동부에서 위에서 쫙 내려가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중앙에 갖다 놓고 이제 그래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트럭에다 추렐라 뭐 한국엔 그렇게 긴 추렐라 없는데 추렐라 책을 잔뜩 싣고 내려가면서 피곤하지 않느냐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생명을 전파로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번에 첼러 박현숙이가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칸타타 참내 못하고 특히 그 이제 저 이수연이가 이번에 또 출산하게 돼가지고 그 공연에 이제 못 참가하는데. 이수연이 여기 저뭐 앤드류 역인데 어떠미 어떠미 했는데 어제 너무 잘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청중들이 책을 한권 받고 막한권더 주면 안 되냐고 막한권더 달라고 졸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한권더 주기도 했는데 우리 친척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책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데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책을 읽어 들어가면서 복음에 빠져 들어가서 미국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책 뒤에다 이제 광고란에다가 박옥수목 설교집도 넣고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광고에 넣고 CLF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소개도 넣고 마지막 하나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주소를 정확히 다 이제 전화번호 넣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책을 받고 구원을 받아 저희들 교회와 연결돼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한인 중심인데 이제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교회를 다 바꾸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설교해라. 그리고 이제 교재도 영어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한국말 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10만 명 다는 안 오더라도 5만 명만 와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신앙을 복음의 꿈을 꾸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일군 사령부가 하나의 통신훈련도 제 하상한 학교 두 개 교육학교가 있는데 통신훈련소 교육생으로 있는 건 너무너무 지겨워요. 교육선들이 세 가지 이제 표가 있는데 밥 먹어도 배고픈 게 교육생이고 잠자도 잠오는 게 교육생이고 그 다음에 옷 입어도 추운 게 교육생이고 그래요. 그건 정말 이상해요. 저도 교육받을 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고요.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보통 군대 겨울에 뭐 작업복 하나 입는데 일반 그 병사들 안 그런데 교육생들은 작업복 입으면 늘 춥다 그러고 늘 졸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생들은 막 탄력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전 처음에가 첫 주 전 지나는 동안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내외한 사람들에게 닷새 만에 불침번 한 번도 내가 매일 날 불침번 쓸게 말번 불침번 달라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읽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부터 제가 후배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토요일날 외출 외박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군 사령부 교회 본부 교회에 사람들이 35명 40명 모이는데 저희들 교회는 170명 180명 모였어요. 예배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일군 사령부에서 저희들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송순정 형제하고 같이 이제 뭐가 이제 광고하면은 교육생들이 예배 집합에 연변장 앞에 모여요. 그리고 인선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할 사람 손들면 항상 20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오전 내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딴 사람들은 막 탈영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등병 달고 교육생으로 군대 한평생 살아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전 제가 일생 동안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통신훈련소 군생활 할 때였어요. 이등병 생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참 많은 사람, 그때 이제 우리 지방에 우리 본성이 성교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있으면 다 우리 교회로 연결되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길에 자주 만났어요. 통신훈련소 출신들 만나가지고 정신도 얻어먹고 막 그랬는데 아 그때 고마웠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악곡동에 있을 때 장발이 있을 때 배고팠고 열악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기쁨 그보다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제가 올해 안에 못 가도 내내 꼭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내전 중에 있고 언제 전쟁이 끝날는지도 모르고
유엔군에서 통치를 받고 있고 유엔군들이 시내 막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집들이 그 방귀 시내에 꽉 찼는데 비행장 하나 있고 아무것도 빌딩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전도자 가서 고생도 하고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런 나라가 이란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내가 살지 못해도 한 번은 꼭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이제 비어 있었는데 한 2, 3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웠는지 발음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고 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오십시오 5만원씩 받고 방모사님 돈밖에 모른다 할까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만큼 기쁜 삶은 어디에도 없어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시작할 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그 단계 딱 넘어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한 10번, 20번 전해보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요즘이 좀 있는 동안에 형님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형제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며 교회를 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교제하는 동안에 형제자매들이 그 문제를 이기고 어제는 자매님이 자기 친척 가운데 정신병자가 있어가지고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아 예, 죄송하지만 강남교회까지 오면 좀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막 바빠가지고 동서에 깨우쳐맞게 그랬는데 교회 가까이 오다 도망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그렇게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정말 제가 성도들이 병이 들고 어렵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막 주일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막 행복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교제 아니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 교제도 삶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을 받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 보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이디오피아에서 온 주지사 세 분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간절하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좀 많이 좀 피곤했는데 오자마자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그분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선교학교 교육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보냈는데 좀 피곤해 꾸벅꾸벅 졸면서 막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지사 이분들이 자기 주에 이디오피아 남부 지역인데 그게 아이와이퍼 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그래 거기 이제 땅을 주겠다 그러고 땅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센터가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음에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우리 교육을 해주겠냐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가서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10년 계획을 세고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커리큘럼 짜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우리가 10년 동안 이디오피아에 머물며 일을 할 거다. 사람들 많이 보내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디오피아에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1차적으로 3년 동안 교육하고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다음 정부 평가를 받고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해서 그 다음 이제 매 3년마다 평가를 해가면서 우리 일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쭉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일단 이제 한국을 한번 와야 해요. 와서 현대자동차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어떻게 4초 만에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주고 아프리카 사람들 현대자동차 4초 만에 차 한 대 나온다 그러면 안 믿어요. 어떻게 차가 4초 만에 짹짹짹짹 할 동안에 하나 톡톡 튀어나오냐 안 믿는데 와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탄이 나를 부담스럽게 해서 복음에 주저해서 그런데 복음을 한 번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있는 어린 양 같은 것은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이야기를 보면 복음 전하는 각가지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정도 읽으면 그게 환하게 터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딱 만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케이스로 복음을 전하겠다. 한 두 마디 한 5분, 10분이에요. 그게 딱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가지고 차근차근히 복음을 하루 만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하면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뭐 노래방도 가기 싫고 그 다음에 뭐 뭘 해도 시들한 거예요. 복음만큼 좋은 게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길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달려가면서 마치 커피 사줘 가면서 막 그 저 정심 사줘 가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미쳐요. 미쳐 복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참 문제된 사람 많아요. 제가 이래 복음을 전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때 처음에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보면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첫날 저녁에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면담이 얼마냐? 예, 40분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더 계속할 수 있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40분 딱 마치면 일어서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40분에 밤새도록 요 이야기 넣고 요거 빼고 요 이야기 넣고 요거 빼고 그거에 이제 계산해가지고 합창단에 가서 인사하는데 합창단 그때 13명이 갔는데
대통령이 합창을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5분 잡고 합창단이 3곡 노래 부르면 10분 잡고 15분을 빼고 남는 25분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돌 끼웠다가 뺐다가 이돌 끼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딱 이제 복음전 문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가서 대통령 각하고 만나서 첫 마디가 그때 뭐두말 그리고 막 이야기 그때 국회의원 한분 갔는데 그분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뺐거든요. 뺐는데 막 섭섭해가지고 가시는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대통령 옆자리 안에 옆 앞자리 안 너무 기뻐하시고 막 그래서 다 풀렸어.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못 견딜 때가 있어요. 막아막 전하고 싶고 처음에 막 시작하는 게 어색하고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 꺼내다가 이제 이야기 어느 때갈때 약간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턴해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딱 관심 있게 듣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면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10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통해서 20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30명이 구원받고, 100명이 구원받아 봐요. 좀배좀 고프면 어때요? 욕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막 잡혀도 감옥 갈 각오하고 도둑질하잖아, 그지요? 근데 복음은 도둑질하는 게 감옥 갈 일은 없으니까, 그지요? 정말 막 뚫배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야, 나 같은 인간이 복음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 생전 처음 제가 복음전에 악곡된 손을 쓴 자매님 구원받았을 그때. 그야 막한몇달 동안 다리가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원만사님 뭐 학내 끝분이 뭐 이런 아이들이 하나둘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막 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시골에 열악하게 살면서 기뻐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 찬송 부르고. 어떤 내가 나이 많은 할머니 저녁에 늦게 가보면은 전부 전기불 켜놓고 악곡도 해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모친은 불 떼면서 불을 잔뜩 밀어 막그 타오는데 거꾸로 성경을 나가 보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뭘 주어도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거하고는 바꿀 수 없어. 대통령이 구원받고 어제 그 도지사 되는 분이라고 하는데 세분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통해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사람들 로마 3장 23절 읽으면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실례지만 24절에 무슨 말씀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몰라요. 마귀가 23절은 보도록 해놓고 24절은 가려놔서 23절 바로 밑에 24절인데 24절 한 사람은 너무 없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마귀는 24절 볼까봐 벌벌 떨고 24절만 정확히 보면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24절 못 보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봐야 이야기 보여줘야 딱 덮어놓고 막 궁금하면 가서 막 하나님이 실제로 로마서 3장을 쓰신 이유는 24절을 쓰기 위해서 앞뒤 배경을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 24절 정말 모른다고 그러면
이분도 이 사절 모르잖아요. 그이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해. 딱 덮어놓고 한참 끌어요. 막 궁금해 못 견디는, 한 펴봐요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짜잔 하고 이제 24절을 펴는 거예요. 이러면 처음에는 이러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 막 설명하다가만 막 설명한 이해를 못해요.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그 형제 모친, 그분은 처녀 때 공무원 생활,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신데 이제 아주 나이 많으셔. 그리고 형제가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어머니 저 뭐야, 겨울인데 겨울 수양했던데 막 방 안에 답답한데 산에 공기 쏘이러 한번 산에 한번 가까이 가니까 오냐 좋다 가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산에 수양회를 데려왔어요. 잘 있다가 수양이 한 걸 알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옥수 목사님만 만나보십시오. 박옥수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은데 내가 만나게 해줄게요 하니까 이분만 자신이 있었어요. 오늘 이단 잘 만났다. 내가 못 만날 일 없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딱 만났어요. 모친, 모친은 죄인이라 그러시죠.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한테 이단이나 의인이라 하지.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성경 다 읽어봤어? 반말이에요. 이 성경은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뭔 성경인데? 로마 3장 24절,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말미암아 하늘 값없이 어렵다 하신 모든 자 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을 거리대가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먼저 다 읽어줘. 다 읽었어요. 모친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같을 고생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아직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린 다 양같아 그래가야 각기 제기로 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게 그에 담당시 그래도 죄인이요. 죄인이야. 모친 그야 읽지만 말고 성경이 뭐라 하는 좀 자세히 봐요. 딱 그 자세 읽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은 그냥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잖아. 그죠? 담당시키셨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랬어요. 입이 쑥 들어갔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이단 찌꺼레기인 줄 알고. 아니 무슨 장로교 성도도 무슨 일반 교인들은 왜 성경을 거꾸로 읽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여기 여도인이라고, 여도인은 여도인이라는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죄인이라고 말이 돼요? 그 모친 너무 변했어. 그래서 이제 대전 한 번씩 갈 때마다 모친 교회 안 나오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오신다고. 집에 계시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하나하나 오라 그랬는데요. 이단이 만나, 의인이 만나, 죄인이 만나.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 읽어봐라. 우린 다 양가다 거대할 자기 제기로 우린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는데 그래도 죄가 있나? 그 이야기 그래 가르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모친도에서 몇 명 구원받지 잘 이해가 안 가. 안 물어봤어. 정말 율법에 종살이 하다가 한평생 살아야 할 사람을 대덕산에 등산 한 번 왔다가 만나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 꽝꽝 쳤는데 죄사함을 받고 아는 친척들 교회 단단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 차근차근히 전하고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생각에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죄인이라는 생각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발도 못 붙이고 떠나갔고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같은 거 한 토막 한 토막 읽어가지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집에서 연습을 해봐요. 연습하다 또 다음에 휴대폰 놓고 그 저 뭐야 녹음하는 장치 있지 그죠? 연습해보고 한번 해보고 또 들어보고 또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몇 번 해보고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젠 진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강아지한테 얘기 한번 해보고 녹음기한테 얘기해보고 드디어 이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봐. 나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가득 찬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야기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깨닫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뻐졌어. 너도 이 말씀 깨달으면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 두려움이 물러가, 원망이 물러가, 슬픔이 물러가, 마음이 밝아져, 도망가고 싶은 마음 물러가, 저 뭐야, 노래방 가고 싶은 마음 물러가, 춤추고 싶은 마음 물러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 여러분들이 그 서서히 100번, 1000번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강아지에게 해도 좋고 문짝 앞에 해도 좋고 뭐 느티나무 앞에 해도 좋고 처음에는 냉장고 앞에서 이야기해도 좋고 이야기하다가 한 번, 두 번 연습한 뒤에 이제 사람 불러놓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부분이 이해 안 간지 그걸 물어봐요. 궁금한 분이 뭔지 몰라. 그거 이제 조금 풀어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박옥수 목사는 행복한 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요즘은 집회 나가면 막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도 일반 교회 목사님들 700명 앉혀놓고 700명 막 좁은 데 꽉 틈도 없이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이 막 감격에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요.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요. 멕시코 사람도 그래요. 근데 막 그 목사들이 구원을 받아 변하는 걸 보면 여러분 공무원 생활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장사 막 물건 사러 가 살 것 같다 안 사고 그냥 가면 속상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복음은 미천 안 되니까 가지고 그렇지요. 미천 예수의 피인데 다 내놨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막 그 사람의 구원만 하나님 역사인 게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한번 대덕 수양관에 어떤 부인이 왔어요. 처음 보는 부인인데 첫날 이제 집회 마치고 마주 앉았는데 그 부인은 정신병 들기 직전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정신이 너무 불안해서 내가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마음에 안정되는 이야기를 아주머니 오늘 제가 주무시고 내일 저녁 예배 마치고 오라고. 그 이튿날 저녁에 왔는데 이 부인의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됐어. 이 부인은 목회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많이 때린대요. 첫날 결혼 첫날부터 매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대학도 졸업하고 똑똑한 여자인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또 때릴 것 같아서 매가 그렇게 무섭더래요. 남편 오기 한 시간 전에 도망을 갔어요. 여자가 이제 딱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돈도 가진 게 없고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이제 막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을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수양관에 왔는지 좀 막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정신병자 직전이었어요. 오늘 저에게 평안한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눈을 감으라 그랬어요. 가서 방에 가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후 쉬고 코를 골아가며 좀 잠자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이 부인이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정됐어요. 그날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요. 그 다음날 수양에 마치기 때문에 그냥 소식도 없이 이제 헤어졌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좀 찾아가고 여기 광주인데 아 자매님 제가 서울까지 오지마자 한 이틀쯤 지나면 광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만납시다. 광주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식사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아 자매님 죄송한데 오늘 광주교회 무슨 순서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식사 마치고 가서 이제 공연되기
문화예술에 가는 공연되기 20분 전에 와서 20분 동안 쭉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기도 응답받고 막 너무 기뻐고 그러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잠을 그때 전화도 얼굴 못는데 한 부인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날도 한 이야기하기를 막 오늘 올 수 있겠다 하루 휴가 내는 게 어려운데 올 수 목사님 만나러 올라왔는데 막 기도했는데 오늘 마침 식당 내부 수리한다 하면서 오늘 하루 쉬는 막 한 그렇게 맞춰줬다.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 평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한번 나 환자 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나 환자가 아닌데 부모가 나 환자라서 나 환자 씨 자원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자매인데 병원 직원들 쭉 놓고 보면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뒤에 나한테 여러 번 편지를 보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세월이 오래 흘러면 점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기억에 사라지고 그러는데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죄 속에서 의인이 죄인들에게 심판받았다 하면서 그 이제 그 병원에서 막 의롭다 한다고 거긴 또 기독교가 나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편지들 받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정말 살아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도 복음 전하면 벌금 내는 법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 아닌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닌 사람들 더 사람들 만나기 가깝고 친근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한 번 전하면 두 번 전하기 시작하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오늘 이거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일 못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돕는 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에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복음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게 그런 복들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막 깜짝 놀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넣어요.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난 복음 잡는데 그 구원 가짜로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막 화내면 어떡하지? 뭐 내 막 별별 생각이다. 이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사탄의 마음 둘이 싸워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기는 그걸 가리켜 말해요. 38년 된 병자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38년 된 병 절대로 걷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내가 보고 느끼는 그 생각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그 몇몇 가지 단계가 딱 있고 몇몇 가지 차원이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세상에 세상에 복음이 첫째 미천 안 들지요. 그죠? 미천 예수 피로 미리 다 피값 다 집어내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사함 받고 행복 안 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막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 보면 특히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돕고 계신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 안동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안동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동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김영경 목사님 날 보고 안동으로 바로 가 중간에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만 산길을 이제 몰고 차를 몰고 이제 갔어요. 그때 전 성경책 안 가져가 가지고 이제 벤 타고 이제 갔는데 자매님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산골짜기에 남편하고 둘이 사과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안동교회를 나오는데 그날부터 남편 핍박이 그렇게 심했어요.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물을 막 뜨거운 물을 퍼부어가지고 막 집에 막 던지고 막 진짜 핍박이 심했다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 남편이 그 아주 험한 그래서 경운기 혼자다 구불러 버렸어요. 경운기 같이 이분이 이제 전혀 몸을 못 썼는 불구자가 됐어요. 식물인가. 근데도 복음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아침에 일찍 남편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눕혀놓고 내가 오늘 잘하면 박 목사님이 안동에 오시는데 오는 길에 당신 잠깐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누워서 기다려 그러면 아침에 집을 나왔어요. 그래 이제 저녁 때 거의 돼서 거기 들어갔어요. 남편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누워있네.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굶고 뭐 화장실 어떻게 하는지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날 복음을 전해.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뒤에 한 번 그 집에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종종 자매님 전화하고 남편 변화된 이야기인데 몸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다 다르게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에요. 그 자매님 거의 비탈인데 사과상자 들고 남편하고 같이 하던 일 혼자 경운기 덜덜덜 몰고 막 아주 험한 산에 사농사 짓는데 내가 와서 보험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한 번씩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누워 욕창이 있는데 그래서 황효정 장로는 또 새 힘 그거 먹고 막 욕창 맞 황교안 맞죠? 예 나아졌다 그러는데 진짜 거의 식물 인간인 남편을 데리고 모시고 살면서 하루에 그 비탈는 몇번 수없이 새 안에서 오르는. 사과 상자 들고 막 거기 또 이제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접을 짜 가지고 막 밤에 그렇게 막 혼자
사는데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도 교회 잘 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집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많아요. 전국적으로. 한 번씩 갈 때만 들릴 때도 있건데 이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를 핍박하다가 병도 빨리 나아지고 욕창도 낫고 막 그 밝게 사는 삶을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복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 돈 5만 원씩 내고 전하라 해도 복음 전하 다니고 싶을 거예요. 돈 좀 모아가지고 20만 원만 있으면 4명에게 복음 전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복음 전해도 돈 안 받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하나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복음 전해 딴 사람이 구원받아 그게 막 놀랍고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련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이겨내고 괴로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특히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봐요. 문경원 목사 이번에 중앙아프리카에 보내서 도착을 했습니다. 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반기 그 도시를 전체를 훑어봤어요. 문경원 있는 집이 어느 집인지 표시는 안 나지만 건물 빌딩 하나 없어요. 전부 지붕 맞는 낮은 집들인데 진짜 거기에서 현재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전도자 안 와도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번에 이제 문경호 목사 가서 막 너무 기뻐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뭐든지 간에 학교 교사든지 뭐 직장인이든지 간에 주업은 복음이고 다 딴 건 부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기쁨, 복음을 전하면 얻는 즐거움. 저는 복음의 다른 기쁨 다 접었어요. 다른 뭐 기쁨 다 접고 뭐 아예 다른 기쁨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한 번씩 손자들하고 아이패드하고 손자 얼굴 한번 그 회에 다 접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부르락 하나 생각하는데 반 마음이 갔는데 또 하나님 놔주셔서 하여튼 이번에 장로님들 얼마나 극진해 줘서 좀 더 아프고 싶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보기도 얼굴 좋아졌죠. 그죠? 저는 그런데 감사하고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복음 위에 삽시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전해보고 해보고 해보면 점점 재미가 납니다. 그러면 딴 일 절대로 못합니다. 설거지 좀 잘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와이셔츠 한 이틀 입어도 돼요. 안 빨고. 뭐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양 설거지 안 하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하고 설거지 안 하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줘요. 자, 이해가십니까? 자민들 막 자민들 일 것도 없잖아요.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아이들 학교 오라 그러고 뭐 시장 봐야 하고 무심자이 바쁜데 좀 빨래 좀 썩어도 괜찮고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다 부족해도 복음에 충실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길들이기 좀 어렵고 그런데 복음에 한번 재미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중앙아프리카 반기 갈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한 말일게 한 번씩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와도 괜찮아요. 한번 가보시기. 아프리카 가려면 그런 데 가야 돼요. 진짜 우리 문경호 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그 물론 뭐 반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아프리카 갔다 오면 절대 저는 뭐 양치질 그쪽 수돗물 가야 안 하거든요. 수돗물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래 조심을 해도 배가 괜히 울렁거리고 뭐 더부룩한 것 같고 막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면 또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한 번씩 카카오톡도 한번 하고 잘 계시냐고 묻고 또 여러분 진짜 복음 가까이 마음이 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벅같지만 몇 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구원받아서 일어나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시가족 사람들 구원받고 학교 동기들 만난 대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기쁨이 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삶에 빠진 사람 됐는데 삶에 젖지 말고 예수님께 젖게 하시고 복음에 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복음 욕도 얻어먹고 어려움도 겪고 무시도 당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마치겠습니다.